아니다. 근데 이분이 천년에 천년에가 노래가 가장 그 그래도 우리가 국상현이라 하면은 천년에입니다. 이 노래는 아주 발라드가 깊은 발라드, 슬픈 발라드죠. 가사 자체가 우리 그 노래 1절만 한번 분위기 있게 한번 그럼 뭐 통기타로 해드릴까요? 이걸 한번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. 아니 그 골피님. 아니 본인이 원하는 쪽. 우리는 본인을 그러면 맨날 네. 그분 사람들이 네. 이제 아주 키를 좀 올려서 통기타로 네. 한번 해드릴게요. 오케이. 한번 이렇게 천년에 되지 않, 키 낮춰서 할까? 뭐 본인 있게? 본인 나한테 아주 의미 있는 노래. 천년에 박수.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.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잘 해보려고. 근데 이게 매력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매력인데 너무 좀 심한 거 너무 심하면은 느껴 좀 엉크해요. 예, 그렇죠. 바이브레이션 너무 심해. 조금 좀 빼긴 빼야 돼. 조금 빼긴 빼야 되겠다. 너무 심해. 내가 옆에서 보기 턱 바이브레이션이 좀 턱 바이브레이션. 왜 떨어지 모르겠어. 진짜 머리를 진짜 품이 있고 깊은 있게 본다. 근데 이 노래는 히트 안 쳤습니까? 이게 그러니까 아직 친 건 아니고요. 네. 이 노래 근데 오래 했잖아. 2003년도니까 지금 4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한 10 그렇죠. 2008년부터는 내가 이 노래 부르고 다닌 것 같아요. 아, 발표는 했는데 2008년도부터 2004년도에 발표는 했는데 2008년부터 부르고 다닌 거예요. 부르고 다니는데. 예. 네, 네.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게 노래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불려주고 노래 가요제 이제 가지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가수들이 전화 와요. 야 상현아 네 노래 천년에 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. 노래 내가 너보다 다 잘한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 너무 좋아하더라고. 그래서 아 그러면 이 노래를 피아라자 무지 뭐 빠른 거 옛날 부자 될 거야 뭐 뭐 해적선장 이런 거 했었는데 그냥 그런 거 그냥 행사용이니까 감동을 못 주면 이게 노래가 남는 게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좀 힘들어도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자 이래서 그냥 천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. 심하게는 뭐 못 돌아다녔는데 예, 근데 불러줄 때 갔어요.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나도 이제 골드린 피디를 라이브 한 것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걸 봤을 때 참 우리나라의 그 가요계의 현실이 너무나 바른 노래고 행사용이 너무 많죠. 행사용으로 하니까 그게 좀 진짜 안타까워요. 행사 그 유치 선생님 여러분 맨날 빠른 노래 부르고 질려버리고 스타팅하고 이런 거 좀 자제 좀 해주세요. 아, 근데 저 행사 많이 가요. 행사 많이 가니까. 제가 나 피할 줄 알아.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아니 이런 품이 있고 느린 곡이라도 이런 거 이런 그 호소력 있는 노래인 게 이런
친구도 괜찮은데. 근데 우연이요. 네.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제가 빠른 말만 좋으네. 제가 첫 곡은 네. 댄스곡을 해요. 아, 나이가 좀 있는데 할 수 없이 그냥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옛날 20년 전 노래를 하긴 해요. 행사 선장이라고. 되게 사람 반응 좋아요. 행사용으로. 근데 이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청년을 부르고 그다음에 메들리 신나게 해주면 뭐 아이돌 부르는 것보단 못해도 그래도 좀 효과가 골고루 있는 거죠 이제. 댄스 발라드 트로트 메들리.